자, 어디 보냐 하면 이제 적격 얘기죠? 적격자 얘기입니다. 중요하죠? 적격자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66번에 자, 꼭 별표 두시고 이게 작년도 그 9급시험 문제입니다. 9급시험. 그래서 거기 북한 지역에 거주 주민 나오죠? 그래요. 살아있죠? 가능한 거예요. 살아있다죠. 그러면 그 얘기 나온 게 어떻게 여기서 나올까요? 그러면 이 북한 주민이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되잖아.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등기부상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1번, 너의 소유권 보존 등기, 김북한이야. 그 사람 이름, 밑에 이제 뭐가, 사람이라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이제.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뭐,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등록번호가 필요가 있죠? 그이 사람 등록번호는 누군가 부여줘야 될거 아니에요? 예? 부여줘야지. 그렇잖아요. 그럼 누가 부여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장관이 부여야 하는데 지금 항상 핫한 장관이 누구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에? 아, 에? 그 사람이 부여줘야 해, 그래. 법무부 장관이 부여하지. 아, 지금 핫한 사람이 맨날 오는 거 지금 뭐예요? 아니, 인터넷 들어가면, 에? 아니, TV가 아니라 인터넷 들어가면 등장하는 사람이 맨날 출신데, 가을이잖아. 저 추장관이 부여를 해, 추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예? 법무부 장관 부여. 자, 이거 그 법무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한 6년 전에 나왔던 문제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 북한 주민은 법무부 장관이 부여한다. 이렇게 한번 나왔으니까 이해는 해 두자. 그다음에 자, 민법상 조합은 안 되는 거죠? 조합은 안 되니까 기억은 들어가야 되고 니은은 빼야 돼요. 기억들하고 니은은 빼니까 그 기억들하고 니은 빼고 기억 니은 빼죠? 답은 2번뿐이 없네. 답이 그래서 2번이다. 왜? 아, 기억은 들어가고 니은은 빼야 되니까. 아, 1번 답 아니잖아. 니은 들어갔으면. 5번도 답 아니잖아요. 2번이 기억 들어가고 니은 안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답이 2번이래니까. 이 박스 문제는 되게 쉬운 거예요. 그거 다 보지 않아도 돼. 어? 이걸 다 보는 건 뭐예요? 그런 건 아마추어야. 우리가 이 찍기 기술자가 되는 사람은 그렇게 기술자가 되는 게 그건 그런 거예요. 딱딱 한 두세 개딱 보고 딱딱 찍어야지. 그거를 언제 다 보고 있어요? 말도 안 되지. 어? 자, 시설물에서 학교 안 되고, 그 다음에, 니은은 뭐예요? 사망했으니까 안 되고, 미음은 안 태어났으니까 안 되고, 여튼 간에 뭐예요? 인가가 취소됐던 주택조합은 돼. 에? 이걸 우리가 비법인으로 보지 않죠. 자, 그 다음에, 67번은 조그맣게 별표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이거. 수용은 뭐예요? 자, 올해 법원직 답이 그거라 그랬죠? 수용은 뭐가 아니니까? 계약이 아니니까. 아, 계약이 아니니까 뭐예요? 뭘 받지 않으니까. 범위받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에 관련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련돼서 자, 뭐에 관련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련해서 원인이 다섯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다섯 가지. 그 다섯 가지가 뭐냐면 매매. 자, 그다음에 상속. 자, 그다음에 유증. 그다음에 뭐예요? 수용. 그다음에 진정 명의 회복이에요. 진정 명의 회복이다. 명의 회복. 그래서 자, 이 다섯 가지 원인이 왜 뭐예요? 우리가 배우는 게 이제 환매 있죠? 환매. 네, 환매하고 뭐라고? 신탁이에요, 신탁. 그러면 환매하고 신탁 빼고 이 다섯 가지 중에 뭐예요? 매매만, 이것만 뭐예요? 계약입니다. 나머지는 뭐가 아니에요, 이거? 계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민받지 않아요. 어? 근데 그 환매에 의해서 이전 등기 하죠? 환매를 원인 이전 등기 하면 이때는 거민받아, 안 받아요? 받아, 계약이야. 계약이니까 받아. 얼떨결에 대답했는데. 하나 걸렸어. 자, 그러면 신탁을 원인 이전 등기 하죠? 거미 받아 안 받아요? 그래 받아요. 계약이 신탁 계약이야. 신탁 계약이야. 어떤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따놓은 당상이야. 따놓은 당상. 자, 하여튼 올해 답은 법무사 답은 수용했어요. 수용은 뭐가 아니에요, 이거?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이 그 계약이 아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1번은 뭐예요? 자, 소유권 이전 매매를 아 소유권 이전 내용을 한 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하죠, 가등기. 가등기는 이전 등기가 아니에요. 항상 계약에 의한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등기. 예? 요건이 두 개예요. 하나는 계약, 하나는 뭐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마실 등기 할 때도 계약 거민 안 받아요. 이전 등기 할 때만 거민 받는 거니까. 그래서 본 등기 할때 거민 받는 거지. 가등기 할 때는 거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뭐예요? 동그라미 이번에 그 경매 절차 얘기죠? 계약이 아니죠? 계약이 아니니까 거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국가지방채는 신뢰성이 높으니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주택거래신고서하고 5번처럼 토지거래허가서는 뭐예요? 허가서를 첨부하면 거민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자, 68번의 인간명 조그맣게 별표 드시고 조그맣게. 이게 이제 법원 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 법원 있죠? 법원 9급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승진 시험은 그 사무관 승진 시험은 5급이니까. 어? 자, 그러니까 그 6급까지 있죠? 6급까지 자기네 자체 내에 뭐예요? 그 승진 능력 승진 뭐예요? 그 시험이 그게 바로 우리가 능력 시험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 옳지 않은 거 그랬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인간명 나오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누가 소유권이 아닌 자. 그래서 예컨대 대표적으로 뭐예요? 대표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자 1번 소유권 보존된 게 갑. 자 그 다음에 2번 이전된 게 을이죠? 그래서 항상 뭐예요? 이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소유권자면서 의무자일 때는 인간명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자는 보존된 게 마치고 권리자로서 받은 등기필 정보하고 인간명을 을하고 이전된 게 할 때 제출하고 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어디에다가 이 사람이 뭐예요? 을구에 1번 무슨 등기할 때 저당권 설정된 게할 때 자 이 사람은 소유권자면서 의무자니까 인간명하고 뭐예요? 등기필 정보를 낸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병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저당권을 취득하고 등기소에서 뭘 받았어요? 등기필 정보를 받았어요. 그러면 뭐 이 병이란 사람이 뭐하거나 말소등기하거나 아니면 뭐 이 병이 남한테 저당권을 이전등기하면 이전등기하죠. 그 이렇게 그러면 이 병이 뭐 이 사람이 의무자야. 자, 이 소유권자가 아닐 때 의무자일 때는 뭐만 내면 돼요? 등기필 정보만 내면 돼요. 근데 이거를 뭐 시험 문제 보다가 등기필 정보를 인감명 문제가 나왔는데 등기필 정보를 뭐 했다는 게 분실했다. 아니면 뭐 등기필 정보 대신에 이런 단어가 나오면 분실, 멸실 대신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인감증 내야 돼요. 왜? 이걸 내갖고 내가 이 의사를 등기관한테 밝혀야 되는데 이것마저 없었으면 뭐래도 인감증도 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자 거기 몇 번에 67번에 아 68번 문제 가장 옳지 않은 거 그랬는데 자 거기 동그라미 뭐예요? 1번 보시면 자 거기 저당권 등기 말소 등기 하죠? 그러니까 병말이야. 병말은 인감증이면 안 내는 게 원칙인데 거기 글 써 있죠? 자 주시세요. 그 등기무자의 등기필 정보가 없다 아니게요. 등기필 정보가 없다 하게 되면 맨 끝에 뭐가 나야 돼요? 인감증 내야 돼 무조건. 어? 그렇게 머릿속에 정리해야 돼요. 인감증 문제가 나왔는데 소유권이 아닌 자가 뭐가 없다고 인감명이 없다 하게 되면 뭘, 아 등기필 정보가 없다 그러면 뭐라도 내야 된다고 인감명도 꼭 내야 된다.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뭐예요? 있다는 게 그죠? 그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자 소유권의 가등기 명인이 의무자가 돼서 등기 권리자와 공동으로 모여 가등기를 뭐하는 거 이거 잊었는 게 아니죠? 자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했다면 의무자의 인감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소유권의 가등기 명인은 소유권자가 아니야. 응?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인이 의무가 돼서 자 등기된 권리를 공동으로 가등기를 잊었는기 가등기 잊었는기 할 때는 자 예컨대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자 1번 소유권 보존등기 갑. 그 다음에 자 아저씨가 조카한테 2번 뭐예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자 청구권에 무슨 등기에 쓰이고 가등기 해줬죠? 그 이 가등기권자 을이 가등기를 남한테 뭐 할 때 잊었는기 할 때는 하여튼 우리가 보통 뭐예요? 이렇게 등기부상의 명의가 올라오면 이 가등기권자도 자 우리가 자 이론적으로는 뭐예요? 가등기 필증이라고 얘기하는데 학문적으로는 자 등기부상의 뭐예요? 등기필 정보를 받아요. 우리가 가등기 필증. 그러면 얘가 부자니까 얘는 뭘 내야 돼요? 가등기 필증을 내면 되죠?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 자 굳이 뭐예요? 가등기 필증을 냈으니까 소유권이 아니니까 인감명을 낼 필요는 없다. 그 얘기 지금. 뭘 냈으니까 등기필 정보를 내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얘도 뭐가 내면 돼요?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등기필 정보 내면 되죠? 근데 없으니까 뭘 내라는 얘기입니까? 인감명 내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얘도 뭐예요? 얘도 자 그 등기필 정보를 뭐예요? 분실했으면 뭐 내야 되니까? 인감이 내라 그 얘기 지금. 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3번에 소유권이나 청구권의 가등기를 말소등기 할 때 가등기 명의 단독으로 할 때는 인감이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얘가 뭐가 시험에 떨어져 갖고 시험에 들어갔고 원래 두 사람이 뭐로 하는데 공동으로 말소하는 게 원칙인데 에? 얘가 혼자 뭐예요 단독으로 만약에 뭐예요 신청하면 등기관이 왜 단독으로 하는지 네가 진짜 의사가 있는지 뭘 내라는 얘기예요 이거. 자, 인감증명 제출하라. 그래야지 말소시켜주겠다. 그런 얘기. 응? 자, 넘기세요. 그 다음에, 자, 거기 4번 전세권에 관한, 자, 전세권에 관한 근저당, 전세권에 대해서 근저당기를 의무자와 관리자가 공동으로 뭐 할 때, 신청할 때는, 자, 전세권자가, 이렇게 한마디로 뭐예요? 이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자, 1번 뭐예요?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자 을이 돈이 필요해서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하죠? 그럼 2등기 아래 뭐예요? 2등기 아래 1-1번. 1번 전세권에 뭐예요? 전세권에, 이 전세권에 붙여져 있는 저당금 준등기라고 설정 등기 단죠. 그럼 우리가 이 등기부상에, 이렇게 등기부상에 뭐예요? 등기부상에 이렇게 전세권 아래에 뭐예요? 저당권자가 병이 전세권자한테 돈 빌려준 거죠? 우리가 이걸 뭐예요? 시험 문제 풀이할 때 뭐라 했냐면, 지문에는 뭐라고 했냐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어? 그러면, 당연히 전세권자가 의무자니까, 이 전세권자 의무자는 뭘안 내도 돼요. 그러니까, 인감률 낼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전세권에 관한 근저당 등기를 의무자와 권리자가 공동으로, 자, 전세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뭐할 때는, 신청할 때는, 그 전세권자가 소유권자가 아닌 자가 등기필 정보를 뭐 했다면, 제공했다면, 굳이 인감률 낸다, 안 낸다? 안 낸다니까, 그죠? 근데 5번에 뭐예요? 1번에 거자는 제외국민이 나오죠? 제외국민. 그 제자가 있을 제자야. 그 외국에 있다니까, 그 외국에 있는 공간이다니까요. 어? 제외국민. 제외국에 있는, 그러니까 제외국민이니까, 거기도 밑에 두 번째 줄에 제외공간이라니까,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공간이라는 얘기, 그건 이해하시죠?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에 살고 있는 뭐예요? 제외국민이 일본 관공서에 인감명 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제외, 우리, 그러니까, 제외,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인가, 자, 관공서에 가서 뭐예요? 자, 뭘 받으면, 인증받으면, 본인 여부 인증받으면 뭐예요? 낸다, 안 내도 된다? 안 내도 된다. 거기에 가름한다. 그 얘기죠. 어? 그래서, 인증을 받으면 가름해주겠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69번 문제도 뭐예요? 이것도 14년도 능력시험인데, 가장 옳지 않은 거랬는데, 69번도 조그맣게 별표한다. 조그맣게 별표해 주시고, 옳지 않은 거랬어요. 그러면, 지상권 설정 등기 하는 거죠? 설정 등기 하는 거니까, 설정 등기는 누가 설정해 주는 거니까, 소유권자가 설정해 주는 거예요. 어? 그 소유권자가 설정해 주니까 당연히 뭐예요? 소유권자한테 뭘 내야 돼요, 이거. 인감률 낸다, 아니죠. 근데 방금 2번은 뭐예요? 전세권자가 저당권 등기 해 주는 거죠? 그냥 저당권 설정 등기가 아니라 앞에 무슨 말이 붙었어, 이거. 전세권자가 설정해 주는 거니까, 굳이 인감률을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뭘 냈으니까. 자, 당연히 뭐예요? 원칙적으로 낼 필요 없어요. 등기필 정보만 내면 되니까. 원칙으로 낼 필요 없다니.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은 인감유명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률 신청할 도에, 자, 인감유명서 신청서 등의 첨부로서 제공하는 경우 이를 가름해서 신청서에 서명을 하고 본인 서명 사실항에서 제공할 수 있다 써놨죠? 그래, 우리나라는 지금 뭐예요? 무슨 제도가? 주민센터 가면 뭐예요? 자, 이렇게 본인 서명 사실항에서 있죠? 그래요. 이제 그 얘기도 한번 이해는 해주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뭐예요? 4번에 저당권자가 말소 등기를 하죠? 말소 등기예요. 똑같아요, 거기. 줄치세요. 의무자의 뭐라고? 등기필 정보가 없다.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소유권자가 아닌 자가 등기필 정보가 없잖아. 없다는 말, 만약에 뭐예요? 분실했다. 없다. 대신했다. 나오게 되면 맨 끝에 뭐로 끝내야 돼요? 인감률을 내야 돼요. 뭘 내야 된다고? 인감률을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제출한다. 그 다음에, 5번에 법인 아닌 사단재단 있죠? 사원청의 계류소에, 자, 부동산 처분할 때, 종중총회 사원청의 계류소에, 자, 그 계류소를 열었는지, 성인 2명의 뭐예요? 자, 그 성인 2명의 뭐가 있으면, 확인이 들어갔으면, 도장이 찍고 있으면, 거기 뭘 내라는 거니까. 인감률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과연 부동산을 팔기 위해서 총회를 열었는지, 총회에 참석했으면, 그 성인 2명의 뭐가 필요하다는 거니까. 인감이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응? 그렇게까지 국가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도, 그래도 아직도 뭐예요? 종중 때다 팔아먹고 그런 분 많으세요. 응? 하여튼, 사원청의 계류소에 참석한 누구, 성인 2명의 뭐가 필요하다고? 인감, 뭐예요? 인감을 찍었으면 인감도장 찍었으면 인감 내라는 거죠. 자, 70번 발표합니다. 2015년도 이게, 자, 승진 시험입니다. 5급 승진 시험이에요, 15년도. 뭐라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다음 중 뭐예요? 신규청을 등기, 자, 네모 안에 등기 신청 중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각하사에 해당하는 거 써놨죠? 한마디로 뭐예요? 절대 무효가 되는 거 있죠? 무효가 되는 거 골라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기억은 알아. 뭘 아냐면, 자기 지분만의 상속 등기 안 된다는 건 알아. 그거 알죠? 자기 지분만의 상속 등기 안 되고, 농지에 전세권 등기 안 된다는 거 아니니까, 뭐는 들어가야 돼요? 기억년 들어가야 되니까, 1번, 2번 빼고, 3, 4, 5번 중에 셋 중에 하나가 답이야. 그러면 이제 디귿이 이제 포인트죠? 디귿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포인트인데, 거기 가처분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와서 뭐가 나오면
가처분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가처분 등기가 나오게 되면 이 가처분 등기는 촉탁 등기야. 그죠? 근데 가처분 뒤에 뭐가 붙어 있으면 명령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이건 뭐예요? 명단이야. 가처분 뭐라고? 명단이다. 가처분 명단. 명단, 명단. 이게 단독 신청이야. 이거 외워야 돼요. 가처분 명령하게 되면 명단. 그 가등기 가처분 명령서를 받아갖고 뭐예요? 누가? 그 가등기권자가 뭐예요? 가등기가 될 사람이 단독으로 신청한다는 얘기지. 이건 절대 촉탁 등기가 아니에요. 가처분 등기는 촉탁. 가처분 명령은 명단. 가처분 명단. 가가처 명단. 가가처 명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근은 당연히 뭐예요? 적법한 권리니까 적법한 신청인게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4번이야. 디귿을 빼라는 게. 자, 그러면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 얘기 지금. 이거를 가처분 등기를 뭐예요? 이건 촉탁 등기인데 이거 신청하면 안 되지. 신청하면 안 된다. 이게 이거는. 이건 가처분 등기라고 되어 있는 거 항상 무슨 등기라고? 촉탁 등기다. 아니죠? 촉탁 등기. 촉탁 등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 자, 다툼에서도 민사, 이전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소송하면서 민사과에, 민사과에 신청하는 걸 우리가 뭐예요? 가처분을 뭐 한다고? 가처분을 신청한다 얘기하고, 가처분을 신청하면 그 민사과에서 등기과로 가처분 등기는 뭐 한다는 얘기고, 촉탁을 해요. 그러니까 가처분은 뭐 하는 것이고, 신청하는 것이고, 가처분 등기라고 써있잖아, 등기. 요 가처분 뒤에 뭐라고 써있어요? 등기라고 써있는 거, 등기라고 써있으면 그건 뭐라고, 이거 촉탁 등기다니까, 촉탁. 그래서 촉탁으로 할 등기를 신청하면 안 되지. 그 다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뭐예요? 합의는 지분이 없어요. 등기부상에 지분을 쓰면 안 돼. 민법상의 지분이지, 합의 지분이지. 그 등기법은 민법에 합의 지분이 있으니까 합의자라고는 나눠줘. 그런데, 자, 이게 동업관계니까 등기부상에 지분을 표시하지 않아요. 왜 동업하는 사람이 등기부상에 지분 표시해주면 지분 이전 등기 해버리면 뭐예요? 그 동업이 깨지니까 쓰지 않는다죠. 자, 거기 72번 문제가 올해 국어시험입니다. 올해 국어시험 문제예요. 별표 두시고. 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고 요즘 계속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꼭 보지 않죠. 자, 올해 국어시험인데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있죠? 해당하지 않는 건 적법한 신청을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 처음에, 이 올해 시험 문제 중에 답이 처음으로 이제 4번이 답으로 나온 게 처음이에요. 왜냐면 1번에 뭐예요? 자기 집만의 상속 등기 안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뭐예요?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에 관한 법률을 11조에 정해놓은 그 유예기간 있죠? 그러니까 1년 동안에요. 1년 동안에 정리하라 그랬는데 그거 안 하면 뭐예요? 당연히 등기를 뭐 해줘야 되고. 각하 해야지. 1년 이내 해야지. 1년 이내 해야지. 그 얘기지. 그 다음에 분리처벌하지 못하는 게 세 가지예요. 뭐라고? 자, 구분 건물의 전입 부분은 대지권과 분리하지 말라. 저당권은 뭐예요? 채권과 분리하지 말라. 그 다음에 유역지 뭐예요? 유역지 진짜 유역지 그 지역권 있죠? 유역지 소유권과 분리하지 말라. 그래서 절대 지역권 이전 등기 자체는 안 돼, 무조건. 다른 이전 등기는 다 가능한데 뭐만 안 된다고? 지역권 이전 등기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 가능하죠?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 가잖아. 전세금 반환 채권. 그럼 저당권은 일부 이전 등기 돼야 안 돼? 그냥 되는 거야. 뭐만 안 된다고? 지역권만 안 돼. 다른 거 다 된다고 생각하면 돼. 다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 가능하잖아. 그럼 지상권의 일부 이전 등기는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냥 되는 거야, 그냥. 뭐만 안 되는데 지역권만 안 되는 거야, 지역권만.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올 때 지역권만 안 돼요. 그렇게 이해 두시고, 그 다음에 4번에 뭐예요? 자, 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자가 그중 일부 부동산에 관해서 저당권을 실행해서 채권 전부를 변제받았죠? 아, 차순위권자가 열받지. 네가 다 가져가면 온다냐. 그래서 그 차순위권자가 공동담보로 제공된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 누구를 대위해서 선순위를 대위해서 대위 신청하는 거 있죠? 이건 당연하다니까요. 당연하니까 등기 각각 사유가 아니다. 처음으로 뭐예요? 우리 이 법원 쪽에서 처음으로 이게 이 답으로 나왔던 거예요. 올해 답으로 나온 거예요. 자, 근데 5번 마찬가지죠? 자, 법원이 촉탁하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를 뭐 하면 안 된다고? 신청하면 안 된다. 자, 70번은 세모 표시해 주시고 이게 올해 법무사 문제인데 법무사 문제 치고는 좀 쉬운 문제. 답이 71번은 답이 4번이고 그건 적법하고 72번은 세모 표시하시고 올해 법무사 문제인데 법무사 문제 치고는 굉장히 쉬웠던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소등심의 지장 직자고 소유권이 뭐예요? 소유권이 바뀌면 보내주라 그랬죠? 절대 대장에는 대장 소관처로 보는데 대장에는 거기 4번에 가등기는 대장에 쓰는 게 아니야. 자, 이렇게 1번에 소유권의 경정 등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유권의 경정 등기라고 하는 것은
자, 원래 대장상 소유권자가 갑이 2분의 1이고 뭐예요? 을이 2분의 1이야. 근데 자, 이 누가 갑이라는 놈이 을 몰래 뭐예요? 공문서를 유지해갖고 1번 뭐라고 소유권 보존등기 해놓고 이렇게 갑이라고 딱 이렇게 자기가 단독 소유 이렇게 딱 해놨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잘못 써놓은 거죠 처음부터. 그러면 자,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걸 고쳐야 된다는 게예요. 이거를.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이 아래 뭐예요? 이 아래 자 1-1번 1번 뭐예요? 소유권에 무슨 등기 하는 거예요? 이게 경정등기 하는 거예요. 경정등기. 그래서 누굴 을의 몇 분의 몇을 을의 2분의 1 뭐에게 집어넣어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소유권에 무슨 등기예요? 경정등기예요. 그 경정등기 맞추면 대장성한청으로 보내줘야지 그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 이거 이 사람도 소유권자라고 했죠? 그렇게 보내줘라 그 얘기 지금. 그러면 여러분 생각 이 소유권의 경정등기는 이건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공동신청이에요? 공동해요. 이거 항상 권리변경, 권리경정 항상 공동신청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소유권이 주소지가 명의자의 표시 변경 주소지가 바뀌거나 소유권이 말소되거나 회복할 때는 뭐예요? 보내주는데 가등기, 가합류, 가처분은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그건 촉탁사유가 아니다. 이게 그 얘기죠. 자, 73번 있죠? 73번은 이거 세모합니다. 전산정보 조직 얘기죠? 전산정보 조직 얘기인데 일단 자, 기본적으로 할 수 없는 자. 인격 없는 사단자는 비법인은 뭐예요? 인격자가 아니니까 사용자 등록 못하니까 할 수 없는 자. 절대 자격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는 점. 그 다음에 유효기간은 3년이고 자 333 유효기간은 3년이고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당연히 뭐예요? 3년씩 계속 연장되는 거죠? 그 답은 이제 5번인데 회수 제한이 없어요. 이것도 법무사 문제 나왔던 문제인데 자 일단 1번은 뭐예요? 전자인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대리인은 예, 사용자 등록 해야 되는데 등기소에 뭐라고 한 번은 직접 가야 돼. 직접 가야 된다. 왜? 우리가 은행에 인터넷 변경할 때 한번 가듯이 꼭 한 번은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용자 등록은 본인이 직접 전자인청하고자 할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자격 대리인에게 등기 인청을 위임했죠? 그럼 굳이 갈 필요 없어요. 본인이 뭐예요? 사용자 등록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맡겨놨으니까. 그럼 만약에 자 대리인한테 맡겨놓고 또 본인도 사용자 등록한다 하라 그러면 그 뭐라 갑자기 순간적으로 미쳤다고 이런 얘기가 나올 뻔했습니다.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죠? 맡겼으면 뭐로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똑같아요. 전자신청이나 방문신청이나 항상 뭐예요? 접수효과는 뭐예요? 신청서가 뭐 할 때? 전자적으로 뭐예요? 저장할 때 뭐가 된 걸로? 접수된 걸로 보겠다. 똑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4번은 자, 이 전자신청은 이 등기필 정보를 자 지연처리 사건이나 보정을 명한 사건 외에는 항상 몇 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뭐예요? 통지해 주죠? 통지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만약에 방문 신청일 때는 오전에 신청한 것은 그 다음날 뭐예요? 12자 몇 시까지? 다음날 18시, 6시까지, 18시까지. 오후에 신청한 것은 그 다음날 12시까지. 12시까지. 그냥 한번 들어주세요. 그게 나온다는 거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답이 5번이다. 왜? 자, 이래로 제한된다 그런 거 없죠? 제한한다는 거 하지, 다음에 하지 말란 얘기니까. 말도 안 되는 게. 자, 넘기세요. 넘기시면 거기 그 74번 문제도 세모하시고 세모하시고 자, 2017년도 법무사하고 14년도 능력시험인데 자, 능력시험입니다. 그래서 거기 자, 일단 그 1번은 뭐예요? 1번은 자, 전자인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신청을 자, 등기인청하는 당사자 또는 뭐예요? 등기인청을 대리해서 자격대리인이 최초로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용자등록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번 자격대리인이 외국인일 때는 당사자를 대리해서 전자할 수 있다 써 있죠? 그것도 가능하다니 외국인. 그 다음에 3번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관리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지 않고 그 사단이나 재단 명의로 직접 전자신청할 수 있다. 말도 안 돼. 무조건 못해요. 그러니까 절대 자 뭐라고 또 시험 문제 나와도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자 대표자 관리인은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을 대리해서 전자인청이 가능하다. 그것도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무조건 안 된다. 자, 절대 4번 자격대리인이 아닌 사람, 변호사, 법무사는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5번, 전자인청의 경우에 인감유용을 제출할 자가 공인인 정보를 뭐 할 때는, 송신할 때는 인감유용을 뭐예요? 송신할 필요 없죠? 본인 여부 확인되니까. 자, 75번은 조그맣게 별표 한 면을 합니다. 올해 9급 시험 문제인데, 올해 9급 시험 문제예요.
자, 거기 일본의 사용자 등록에 유효기간이 경과해서 사용자 등록을 뭐예요? 다시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뭐예요? 사용자 등록하는 절차와 동일한 절차여야 된다 써있죠? 그게 옳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유효기간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그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똑같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는 거랑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은 왜 틀렸냐 하게 되면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상법에 따라 전자증명서 이용 등을 할 경우에 법인 등기와는 달리 부동산 등기 전자인증하기에서는 별도의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이중으로 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 상법에 따라서 뭐 했으면 사용자 등록을 했으면 전자증명서 이동 등록을 자 이용 뭐라고 등록을 했으면 굳이 할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의 1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 그 연장기간은 뭐라고 자, 3년 한다 하는데 3331이라 그랬죠? 일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1개월이 아니라 뭐라고 3개월 전부터 333 유효기간은 3년이고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기간은 몇 년? 3년씩 계속한다. 333이다. 자, 그래서 틀렸다니까요. 그 4번은 왜 틀렸냐면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할 경우에 한해서 사용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서 있죠? 그 한하여가 아니라 그 한하여 때문에 틀렸다니까요. 자, 왜냐면 거소신고가 됐으면 뭐 하게 되면 거소신고를 하게 되면 가능하다니까요. 이게 처음, 이게 올해 처음 선보인 거예요, 이게. 외국인은 이게 전처럼, 74번처럼 그냥 외국인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틀리는데, 올해 처음으로 뭐예요? 이렇게. 자, 외국인 등록 또는 뭐라고? 거소신고를 하게 되면,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5번 사용자 등록한 자격 대리인에게 전자인증 위임한 경우에도, 당사자는 사용자 등록합니다. 말도 안 되죠, 그거. 이중을 할 필요 없다니까요. 본인은 안 해도 된다니까요. 본인이 하려면 본인이 하는 거고. 자, 76번에 별표하시고, 왜? 보존등기죠? 보존등기 중요하다. 꼭 별표해주시고. 자, 보세요. 그러면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있죠? 그래요. 그럼 우리가 보통, 자, 이 소유권 보존등기 중요하다 그랬어요.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왜 그랬죠? 뭐라고? 소보일지. 소보일지 못 쓴다. 왜? 원인 없고. 소유 등록 안 된다. 소보단은, 건국판이 아니라, 건실군이다. 그 다음에 네모나게 그려놓고 우리가 뭘 가지고 대장 가지고 보존등기 할 수 있는 자 바다 매립했거나 신축권 빌린 사람 최초로 소유권자로 등록된 사람 최초 이 사람이 사망할 수 있으니까 인간이니까 상속인 뭘 받은 사람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토지는 국가로부터 뭐라고 이전 등록 받은 사람 개인한테 받으면 안 된다는 게 국가한테 받은 건 가능한데. 그 다음에 건물은 뭐예요? 연역적으로 건시군. 건물은 뭐예요? 건물은, 자, 이 건물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확인해서. 그 다음에, 자, 판결 갖고 안 되는 게 뭐예요? 건국판이라고 그랬죠? 건국판. 건물은 건축주나 국가 상대로 판결하면 안 된다 그랬어. 자, 그 다음에, 네 개. 자, 네 개가 뭐예요? 직권으로 뭐 하는 거 이거? 직권 소유권 보존등기 하는 거. 미등기 부동산에 네 가지가 뭐 있어 이거? 가압류, 가처분, 경매,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 촉탁 있게 되면 등기관이 뭐 한다는 게? 직권 보존등기 한다. 직권 보존등기. 네 개가 뭐라고?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자, 주택임차권의 주택 뭐예요? 임차권의 뭐예요? 등기. 명령에 관한 얘기다. 이제 그 명령. 그래서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 여기 2번에 뭐예요? 토지대장의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부터 양수한 자 동그라미 양수한 자. 양수한 자는 안 돼. 여기 양수한 자가 어디 있어 지금. 그렇죠? 다만 양수한 자가 보존등기를 했을 때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유효할 수 있다는 얘기지. 절대 보존등기를 신청하시는 자가 아니다. 그런 얘기. 자 77번에 그것도 이제 2013년도 법무사 문제인데 그것도 별표합니다. 뭐라 됐어요?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을 있죠? 1번의 핵심 단어가 뭐예요? 포괄유증. 뭐라고? 포괄유증 받은 사람. 포괄유증. 포괄유증 받은 사람. 핵심 단어가 포괄유증이고. 그 다음에 자 2번은 당연히 뭐예요? 거기 국가 상대로 판결 받았죠?
근데 이건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 토지니까 가능하다. 토지니까. 그래서 거기 3번이 답인데 왜? 건물은 뭐예요? 건물은 누구하고? 건축주나 국가 상대로. 건축주나 국가 상대로 판결받지 말라는 게 건축주나 국가 상대로. 어? 건축주나 국가 상대로 판결받으면 안 된다. 어? 그 다음에 4번은 당연히 뭐예요? 4번은 핵심 단어가 판결이야. 그냥 판결받으면 뭐가 아니라면 공급판 아니면 되는 거야. 공급판 아니면. 어? 그 다음에 5번 건축물대장이 생성된, 건축물대장이 생성됐다는 건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어?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진 건물에 한해서 자, 특별자치도의사. 이게 바로 뭐예요? 건축은 이게 바로 뭐라고? 건축은 건물은 뭐예요? 자,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구청장 있죠? 확인해서. 자, 확인해서. 자, 하여튼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 우리가 보통 시험 문제 나올 때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보게 되면 이 저 지자체에서는 일단 뭐예요? 이 무허가 건물도 많잖아. 그래서 항공사지 옛날에 전시 때 항공사진 찍고 있죠? 전하고 후를 비교해서 그 전두환 80년대를 비교해갖고 전하고 후를 비교해서 그 전때 그 뭐예요? 그 항공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항공사진 찍어갖고 그 무허가 건물 옥탑 있죠? 양성화해줬어. 그러니까 항공사진을 기초해서 그 이후에 나온 건 다 뭐라고? 그 불법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가옥대장 만들고 관리하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어. 하여튼. 그럼 시험 내날 때 가옥대장이라고 나와요? 건축물대장이라고 나와요? 건축물대장 이렇게 건축물대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건축물대장. 그래서 건축물대장이 뭐라고? 생성된, 만들어진 뭐예요? 건물에 한해서는, 응? 한해서는 뭐 하겠다는 얘기니까. 이런 특별자치도의사, 건식은, 가능하다, 건식은. 자, 78번 별표 드시고, 보존 능기. 네, 2013년도 능력치입니다. 옳은 거 그랬죠? 옳은 거 그랬어요. 자, 1번은 뭐예요? 보존 능기가 문제인데, 무슨 단어가? 토지를 매수한 자 나오죠? 매수한 자는 보존등기 못해. 자, 매수한 자는 보존등기 못하고 누가 소유권자가 보존등기 먼저 하고요. 매수한 자한테 이전등기 해줘야 돼. 자, 절대 매수한 자는 안 됩니다. 헷갈리지 말고. 그다음 자, 거기 그래서 1번은 그랬을렸고 2번은 당연히 뭐예요? 뭘 받았으니까? 포괄유증 받았으니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3번은 왜 틀렸냐 하게 되면 거기 토지대장이 멸실로 복구된 경우 자, 그 대장의 소유권을 최초로 복구한 자는 거기 줄치세고, 복구된 시기와 관계없이, 줄치세. 뭐 관계없이? 복구된 시기와 관계없이,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원래 지금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하지만 옛날에는 지적법이었어요. 이 지적법이 처음 만들어진 게 1950년대예요. 50년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시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뭐예요?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 법을 근거로 해서, 자, 뭘 대장이 만들어, 복구대장이 만들어지고 해야 되지? 그 시기와 무조건 관계없이에 따라서 다 되는 건 아니다. 없다. 자, 뭐 때문에 틀렸다고? 복구된 시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하는 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있죠? 동그라미 4번은 뭐예요? 4번은 왜 틀렸냐 하게 되면 그렇게 써 있죠? 확정 관계에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해서 보존등기 할 경우에 부동산의 신청인의 소유물 사실을 뭐예요? 주문에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판결을 받으면 이 판결 내용이 쭉 있죠? 너무 내용이 길으니까 일반인들은 뭐예요? 일반인들은 여러분 생각에 일반인들은 그 다 읽어볼 것 같아요? 그 판결서 두 줄만 읽다 보면 뭐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갖고 열이 받아갖고 그 졸두할 적이니까 주문 주된 문장 뭐라고 이행하라 뭐마라 그런 문장을 우리가 주문이라고 얘기해요. 어? 그 주문에 뭐예요? 주문에 꼭 자 뭐라고 소유권의 사실을 주문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 아니게요. 그런 없다 아니게요. 주문에 뭐만 기재하면 된다고? 이행하라, 보존등기 시행하라, 뭐 이래, 이행하라,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소유권자라고 이렇게 뭐예요. 주문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5번에 미등기 토지의 임야대장에 국가로부터 이전등을 받은 것으로 기재할 경우는 국가명의로 보존등기 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다니까요. 안 하고, 그,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다니까요. 자, 79번은 뭐예요? 거래가격 얘기인데, 자, 79번은 조그맣게 별표합니다. 2017년도 법무사 문제, 예? 그 다음에 또 같은 해 능력시험에도 또 나왔던 문제인데, 뭐라고 됐어요? 옳지 않은 걸 했죠? 그 1번은 핵심 단어가 전이에요. 뭐라고? 전, 2006년 전이다, 전. 예? 전에는 뭐예요? 전에는 실거래가로 등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래가로 등기 안 했으면 뭘 받으라는 얘기입니까? 거민 받으라는 얘기예요, 거민. 예? 자, 전에는 뭘 받았다고? 거민을 받았다, 거민을. 후회지만이 뭐예요? 후회지만이 실거래에 거래신고 필요 판단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항상 단골 답이죠? 단골 답인데 일단 뭐라고 원인이 매매라도 뭘 받으면 판결서 받았죠? 판결서에는 검인 받지. 뭐 하지 않아 이거? 거래가격으로 등기하지 않는다. 그럼 지금 현재 자 몇 년도 2020년 지금 현재라 하더라도 누가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만약에 맺고, 자,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 이 등기 원인 증서를, 등기 원인 증서 있죠? 등기 원인 증서. 등기 원인은 뭔데? 매매인데. 원인 증서는 뭐예요? 매매 계약서 얘기죠? 매매 계약서를, 두 사람이 공동으로 이 매매 계약서를, 원인 증서를 매매 계약서로 뭐예요?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이때는 반드시 뭐예요? 부동산, 뭘 받으라는 얘기니까. 거래 신고 필증을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 그죠? 아, 좀더 앞서갔어. 여기 이제 단독일 때, 얘가 등기를 안 해서 을이 뭐예요? 단독 신청으로 해서 뭘 받았어? 이제 판결서 받았다. 판결서. 판결서 받았다니. 이 판결서가 등기 원인 증서예요. 원인은 매매고, 원인 증서는 뭐라고? 판결서다니까. 여기다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지금 현재도. 검인을 받아야 돼, 지금. 지금 검인제도가 없어진 거에 계속 있는 거이고. 계속 있어요, 검인제도가. 왜? 판결받으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되니까. 검인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거기, 거래가액 2번, 그래서 뭐예요? 거래가액 등기하는 게 아니라 검인받아야 된다, 검인. 판결서에는. 그 다음에, 매매계약서를 원인서를 제출하면서 가등기할 때는 거래가액 등기하지 않아요. 본등기할 때 하지. 가등기할 때는 뭐예요? 뭐가 아니니까. 이전 등기가 아니니까. 안 한다. 자, 그다음에 등기 원인서에 기재된 사항과 신고 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달라서 동일 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을 때는 받으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5번 신고 필증에 부동산이 한 개인 경우라 하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여러 사람이면 뭘 해야 돼, 이거? 매매 명동 내라 그랬죠? 매매 명동은 부동산이 두개 이상이거나 한 개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뭐라면 여러 명이라면 뭘 제출한다고? 매매 목록을 제출해야 된다. 그런 얘기. 자, 넘겨보자는 얘기예요. 자, 유증 나오죠? 별표합니다. 자, 2015년도 능력시험입니다. 능력시험의 유증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뭐 유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답으로 등장하는 건 뭐예요? 뭐가 나오면 유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등장하게 되면 유언의 증여죠? 유증을 뭐라고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뭐라고? 포괄유증이에요. 포괄유증. 또 하나는 뭐예요? 특정유증이에요. 특정유증. 자, 이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 하니까, 공통점. 공통이 뭐냐. 항상 뭐예요? 포괄이든 특정이든 항상 공동인청이에요. 공동인청이다. 이것도 뭐라고? 공동인청이에요. 공동인청. 그 다음에 굳이 상속등기 안 해도 돼요. 상속등기를 뭐 하지 않는다? 거치지 않는다. 아니에요. 거치지 않는다.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등기가 거칠 필요 없는데, 굳이 상속등기 했어. 그러니까 국가한테 충성하니라고 상속세를 내고 착한 사람이야. 국가 입장에서 보면 뭐 상속등기 했는데 굳이 말설 필요는 없어요. 안 해도 된다는데 했다. 그럼 뭐 놔두겠다는 거죠. 그 차이점이 뭐냐 이거 차이점. 차이점. 차이점 뭐냐 하게 되면 이 포괄유증하고 특정유증 차이점은 포괄유증은 뭐예요? 미등기일 때. 미등기일 때 무슨 등기 할수 있어요? 보존등기 할수 있어요. 근데 특정유증은 뭘때 미등기일 때. 절대 이건 뭐예요? 이전 등기 해야 되지. 그러니까 상속인이 뭐 마치고 보존등기 마치고 이전등기 해줘야 되지. 보존등기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이전등기 해야 된다는 거죠. 보존등기 해놓고 이전등기 해야 되지. 자, 보존등기 못해요. 미등기일 때.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이 포괄유증은 등기 안 해도 권리취득이 돼요. 뭐안 해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뭐예요? 권리를 취득한다는 거죠. 이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이거. 등기가 꼭 필요해요. 이게 기본적인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게 기본적인 답으로 안 나오면 오랜 이제 그 법원직에서 나왔던 답이 뭐냐면 유류분 있죠? 유류분을 침해할 때 등기관은 그걸 심사할 권한이 없어. 그냥 등기 받으면 돼. 이제. 이제 그런 게 이제 가끔가다 한 번씩 그런 게 이제 답으로 나오는데. 일단 거기 옳은 거 그랬을 때 1번은 뭐예요? 1번을 딱 쳐다봤는데 눈에 딱 띄는 거슬린 단어가 뭐예요? 그래, 단독이야, 단독. 그 단독이야. 그 1번에 뭐라고? 그 단독이 틀렸어요. 포괄이든 특정이든 항상 뭐라고? 공동이야, 공동. 그죠? 그래서 단독 때문에 틀렸어요. 근데 이제 2번을 보게 되면, 자, 거기 2번을 보게 되면, 거기 자 포괄유증은 상속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써있죠? 근데 세 번째 줄이 뭐예요? 특정유증은 반드시 상속등기를 거친다고 써놨죠? 그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틀렸고. 그다음에 거기 3번에 보면 포괄유증의 경우 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맞춰져 있다면 상속등기를 먼저 말소하고 말소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굳이 해놨는데 뭐예요? 착한 사람인데. 세금도 내고 착한 사람인데. 그래요. 이건 당연히 썼다. 근데 이제 4번은 맞죠. 왜? 이 상속등기가 이미 맞춰져 있다 하더라도 뭐 없이 상속등기를 말소함이 없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요. 이게 맞는 얘기다. 자, 그러면 거기 5번에 미등기 부동산에 포괄이든 특정이든
자, 받을 경우 유언집행자가 상속명의를 보존등기 한다고 써놨죠? 뭐는 안 해도 돼요. 포괄유증은 직접 보존등기 하는 것이지. 자, 특정유증만 뭐예요? 상속인 명의를 보존등기 한다면 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81번 문제는, 자, 올해 국어시험인데 이거 올해 국어 문제예요. 올해 국어 문제예요. 올해 국어 문제니까 그 81번도 꼭 별표해 주시고, 별표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 1번에 보게 되면 지문만 기른 거예요. 지문만 기른 거니까. 1번에 뭐예요? 미등기란 단어가 눈에 띄죠? 그래요. 특정유증은 보존등기 없고. 그죠? 자, 당이 누가 유언집행자는 상속인 명의를 뭐한 다음에 보존등기 안 내면 이전등기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1번에 딱 보면 미등기 특정유증 맨 끝에 뭐라고? 이전등기 한다. 그런 얘기죠. 그죠? 이전등기 한다. 그다음에 2번 유증에 의한 소유권 등기 인정할 때 상속인이 유류분을 치면 이게 올해 법무사 문제. 이게 국어 문제도 나왔고 법무사 문제도 나왔는데 법무사 문제 답은 그거였어요. 몇 번이 답이라고? 동그라미 뭐예요? 2번이 유류분을 침해할 때 뭐예요? 등기를 각하한다 그러면 틀려요. 등기를 뭐 한다는 게 받아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3번 유증을 원인화 이전등기를 유언집행자와 수용자가 공동으로 인정할 때 유언집행자의 등기필증이 없으므로 등기필증본을 제공할 필요 없다 그럼 틀리죠? 항상 뭐예요? 항상 공동이니까 꼭 제출해야 됩니다. 누꺼 내라고? 돌아가신 분거 그거 내라니요. 돌아가신 분 거. 내라.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자 이렇게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올해 시험 문제 나온 것 중에 또 뭐가 있었냐면, 자 만약에 뭐예요? 유언에 의한 유증으로 뭐예요? 유증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증 등기는 자 유증자하고 수증자가 네, 공동으로 신청한다. 자, 이게 올해 시험에 이게 또 답으로 나왔던 거예요, 신청한다. 틀린 말이죠? 왜 틀렸어요? 유유자 아니, 유유자.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해요? 안 돼, 이거,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아, 이게 학원에서는 이게 눈에 들어오지. 시험장에서 긴장하고 있는데 이게 눈에 들어올 것 같아? 틀렸다 생각 안 해. 예, 그래서 틀린 건 그건 너무 억울하지. 뭐, 하여튼 집중하셔야 돼요. 절대 틀리지 않도록 노력해 두시. 돌아가신 분이 하면 안 되지. 누가 한다고? 상속인 해줘요, 상속인. 집행자, 상속인이 해줘야지.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3번이 그래서 뭐예요? 옳지. 자, 옳지 않은 건몇 번이고, 3번이고, 등기표 정보 제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유증을 원인한 뭐예요?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수리하되, 생존 중에는 수리하면 안 되죠? 유증은 계약이 아니니까. 사망한 다음에 해야 돼요. 그럼 사인 증여는 꼭 돌아가셔야지만이 가등기 할수 있어요? 죽기 전에도 할수 있어요? 죽기 전에 할수 있고, 계약이니까. 사인 증여는 계약이니까. 그 다음에, 일필지 토지 특정 일부만을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이 있을 경우 유언집행자는 유증할 부분을 측정해서 분할을 한 다음에 분할해야 되겠죠? 그래요. 자, 분할한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자, 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